환우분들도 이 드라마 얼마 전에 이제 어, 성황리에 이제 끝난 드라마인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나요? 저도 이제 좀 되게 재밌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그 구구즈들이 이렇게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환우분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식사생활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암 환자 식사 관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세계 그암 연구 기금이라는 고런 단체와 어~ 역시나 이제 미국 그암 연구를 하는 재단에서 이제 발간한 어~ 그 권고사항을 제가 이제 도식화한 것을 가져온 것인데요. 암을 진단받으면 이제 암 환자분들은 여기 물론 대부분은 식생활이지만 식생활이 아닌 거세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 모유 수유를 하는 거를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암 예방을 위해서 어떤 건강식품, 이제 영양보충제를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분이 많은 어, 설탕이 첨가된 음료수는 어, 피하라고 되어 있고 제한하고 그 다음에 적색류, 어, 적색육, 그 다음에 가공육, 햄과 뭐 이런 것들, 햄 같은 것들은 또 어, 피하라. 그다음에 페스트푸드를 피하라.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천하는 사항인데, 통곡물하고 그다음에 채소, 과일을 충분히 먹어라. 그다음에 어, 운동.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9가지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슷하게 이제 국가암정보센터에 가시면 암 환자의 식사관리법 해가지고 7가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 내용은 같습니다. 적정 체중과 체지방량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색의 과일 채소 전공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 다음에 육가공품및탄 음식은 섭취하지 말 것. 짠 음식은 섭취하지 말것 그다음에 하루에 한두 잔술도 마시지 마라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은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이영양신체활동과 암 예방에 대한 도표인데 이 표가 이제 글씨가 작아서 조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제 암 기금 암 연구 기금에서 발간한 데서 역시나 발췌해 온 것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한우분들이 담배 하면은 발암 물질로 많이 알고 계신데 술 하면은 뭐 술은 좀 마셔도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 것들이 이제 어, 논문이나 이런 연구에서 연관성이 이제 위험하다고 연관성이 밝혀진 거거든요. 암 위험이 확실히 증가하는 거 지금 빨간색 도표로 보시면 되어 있는데 술이 이렇게 많은 암 종에서 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있다고 해서 뭐 신장암 환자분들 좋아하시지 마시고 술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이 발암 물질이랑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대장 직장암 같은 데서는 보시면 통곡류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이 이제 그암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유제품이 또 대장, 식장암에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대장, 식장암에 는또암 어... 위험을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적색 붉은 고기, 그 다음에 햄과 소시지, 뭐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위험을 확실히 늘리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빨간 게 많은 이제 컬럼을 보시면은 어, 성인의 체지방 아까 적정 체중과 체지방량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도 그 성인 체지방량도 과할 때 여러 가지 두경부암이랄지 뭐 대장직장암 그다음에 유방암 뭐 결립선암, 자궁내막암 등에서 이제 상당히 위험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어~ 특징적으로 저희가 영양 보충제 할때 항상 예로 드는 것인데 이제 흡연자들이 고용량의 베타카로틴 보충제입니다. 이게 자연에서 온게 아니라요 아까 영양 보충제를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흡연자에서 섭취를 시켰더니 폐암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주시 어,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어, 아까 이제 암 환자의 식사 관리법 7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적정 체중과 체지방량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도표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체지방량을 이제 체질량지수에 네. 해가지고 적정 체중은 이제 도표 한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본인의 키, 우리나라는 지금 센티미터로 키를 재주니까, 이 아래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 키로그램으로 보시니까, 이쪽을 보셔서 본인의 키하고, 이제 체중하고 이렇게 맞춰 보시면, 여기는 초록색은 초록색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서, 아니고요, 이게 저체중이세요, 저체중이고, 이 연두색이 이제 적정, 이제 어 건강한, 건강한 체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어~ 실제 수치는 여기 체질량 지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랑 이제 체질량 지수를 보시면은 체질량 지수가 여기 보시면 (18.5미만이면은) 이제 저체중 그다음에 (18.5에서) (25) 어, 까지가 이제 건강한 거예 비록 (23을) 넘어가면은 과체중이긴 하지만 요 23에서 24.9 사이는 이제 그래도 건강하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이 넘어가면 이제 고도비만이 되겠고, 여기에서 25에서 30이면은 이제 비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정한, 요 건강한 이제 체질량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 음, 건강한 체중, 건강한 체질량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암 예방을 위한 신체 활동, 네, 신체 활동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신체 활동, 적정한 신체 활동이란 이제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이제 운동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천천히 걷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회진을 돌면은, 어, 웬만하면은 아침에도 1시간 이상 걷고 그렇지만 저는 어, 일주일에 유의하게 운동을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강도의 신체 활동을 밑에 이렇게 예로 드러났는데 어, 지금 한번 보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 사항인 거고요. 주 5회 이상 45분에서 60분의 신체 활동을 할 경우에.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강도 정도는 이제, 어 저강도 신체 활동은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 정도이고요. 중강도는 이제 옆 사람하고 대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 고강도는 이제 숨이 차서 그런 거를 할수 없을 정도의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유산소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도 꼭 일주일에 한 2회 이상은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역시 국가암정보센터 가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서 어디 많이 못 다니시잖아요 언택트 시대라고 다들 하는데 그래서 홈트 유행이시죠 그래서 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이런 암 환자를 위한 어떤 코어 운동 근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니엘 운동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게 국가암정보센터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가셔도 여기 써놨어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암환자 생활 백서 가셔서 이제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카테고리에 가시면 운동이라는 카테고리에 가시면 이렇게 이런 게 어, 되어 있고요. 이것보다 나는 동영상을 보는 게 좋다 하시면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이제 네이버 TV에 동영상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식단에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뭐, 탄수화물은 나쁘다니까 탄수화물은 먹으면 안 돼. 뭐, 단백질도 안 돼. 뭐, 이게, 뭐, 과일하고 채소만 먹어야 돼. 채식 위주의 저기를 해야 돼. 지방은 절대 안 돼. 기름은 한 방울도 들어가선안 돼. 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차, 어, 그림을 보시면은 되는데 식품 구성은 이렇게 다섯 가지 군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 어, 이렇게 매일 3, 4회씩 그러니까 매기죠 거의 매기에 이제 고기생선, 달걀, 콩류에 단백질도 들어가야 되고요. 곡류도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매기니를 드시고 그다음에 어, 우유나 유제품도 물론 이제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어, 위험도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매일 한두 잔 어, 사실 가장 주의하실 분들은 이제 어, 중년의 남성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립선암에서는 조금 주의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중년의 남성분들은 이제 저지방 우유로 한잔 정도 드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방환자분들인데 유방환자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 대부분은 그냥 저지방 우유로 한잔두잔 잔 정도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서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채소류나 과일류는 충분하게, 이제 하루에 한 4, 500g 정도, 네컵에서 5컵, 이제 100cc짜리로 네컵에서 5컵 정도, 어,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맥기니에 우리는 또 한식 이렇게 반찬이, 나물 반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물, 김치 해가지고 맥기니 두 가지 이상씩 하고, 그 다음에 과일은 한두 개 정도 하루에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하루 물 권장량을 보시면은 성인 염녀 기준으로 대강 1.5에서 2L. 근데 이제 이게 시, 신체 이제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 나에게 맞는 이제 물의 양은 이렇게 키 더하기 체중에서 100으로 나눠 주면은 그게 나에게 맞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하루 세번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에는 모든 군이 다 포함이 되도록 하고 흰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고요 근데 흰쌀밥은 나쁘다라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입맛이 없고 이제 입안이 까실까실할 때는 잡곡밥 드시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흰밥으로 대체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국수 밀가루는 안 좋다고 또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목이 아프고 그러시면 호로록 넘어가서 국수밖에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그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정제된 것보단 통곡류가 좋다. 라는 거지 이제 절대로 흰색 곡류는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육류군 이제 고기나 이제 생선으로 어 보충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콩류 두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채소군도 맥끼니당 이렇게 채소 반찬 한두 가지. 그다음에 간식으로는 이제 저지방 우유 한 잔, 200ml짜리 저지방 우유. 그다음에 과일 한두개 이렇게 드시면은 아주 균형잡힌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색의 과일 채소 전공률을 충분하게 먹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번나세 어, 번째인데, 벌써 여러 번 강조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다섯 컵 이상의 과일 채소를 꼭 유념하셔야 되게 다양한 색으로 구성하셔서 여기 굉장히 다양하죠. 빨주노초파남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구성하여서 이 색깔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예쁘기도 하지만 어, 각각 들어있는 이제 어떤 어, 미세한 이제 영양분이라던가, 뭐 항산화 성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꼭 다양한 색으로 다양하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의 다양한 비타민, 무지기질, 섬유소, 피토케미컬 등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하루 다섯 컵 구성은 두세 컵의 채소류와 한두 컵의 과일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채소류를 조금 더 많이 드시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일류에는 이제 대부분 다 차이는 있지만 당분, 과당이 들어가 있어서요.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가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채소류를 3대이 정도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가공이 도정이 덜된 현미, 보리 이런 작곡류를 이제 어, 이렇게 가공된 어떤 하얀 밀가루나 흰 쌀밥보다는 전곡류를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한컵 기준은 200cc 종이컵 한컵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앞서 어, 앞에 페이지에서 피토케미컬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시면 어, 파이토, 피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식물을 얘기하고 케미컬은 다 화학성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 식물에 있는 들어있는 어떤 화학성분들을 말을 하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라이코펜, 알리라움을 뭐 카로티노이드, 클로로필, 안토시아닌 한 번씩은 요즘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코펜하면 빨간색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서요. 대표적으로 토마토, 라이코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토마토, 수박, 딸 딸기 이런데 피망 파프리카 적양배추 여기에 많이 들어있고 어, 그다음에 알리로한 물은 이제 약간 알싸한 맛이라는 게 마늘이나 도라지 부추 하얀색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카로틴노이트 요거는 노란색 그래서 당근 이제 호박 이런 데, 귤 오렌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어, 그다음에 클로로필은 이제 약간 그러니까 배추과 식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십자화과, 이렇게도 많이, 그런, 많이 부르는데, 이제, 배추과 식물, 보시면, 근대, 브로콜리, 상추, 양배추, 이런데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안토시아닌은, 이제, 까맣고 보라색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지, 블루베리, 뭐, 눈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코코아 홍차, 뭐, 이런 거, 폴리페놀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색깔마다, 이렇게 다른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으로 구성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과일 채소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뭐,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것은 요런 데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뭐, 내양, 기관지암, 뭐, 오염물질, 이런 폐에 이제 보호작용을 많이 한다. 그래서 뭐, 양파를 끓인 물 같은 거, 이제 기관지에 좋다고도 많이 알고 계시죠. 파도 흰색 뿌리 이런 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폐 보호작용을 해서 그렇고, 녹차에도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한 20여 가지의 뭐, 항암 효과가 나는 성분들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플리페놀 이런 것도 발암물 활성을 억제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가공 섭취를 피하고 탄 음식을 피하라 인데요. 햄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은 되도록 피하고 육류는 적정량으로 육류를 이제 안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육류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꼭 드셔야 되고요. 근데 육류를 뭐 이렇게 태생적으로 잘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콩류로라도 단백질을 드셔야 되고, 어,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나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탁구공 한두개 크기, 이게 좀큰 미트볼. 크기 요게 탁구공인데 요렇게 한게 이제 180g 정도 그래서 하나가 한 덩어리가 40g 정도 되는데 어예요 정도를 이제 한번한 끼당 뭐요 정도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00g을 넘지 않도록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탄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탄거 이제 발암물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특히나 이제 직화구이를 했을 때 이제 기름이 이제 숯불이나 이런데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막 올라오는 그 공기의 그. 이런 다환 방향족이라고 벤조피렌요것이 이제 발암물질인데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베큐 같은 거할때 이렇게 막 불에 직접 굽잖아요. 그리고 600도 이상에서 이제 어 구우면은 그런 탄 성분 같은 거에 거기에 많이 들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기사에 보면은 에어프라이어가 또 이제 너무 적정 시간에 적정 열로 조리하지 않으면 그런 갈색 성분이 많이 나오면서 그게 암을 유발한다 그것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조리법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직화구이나 훈연을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끓이거나 하시면은 끓이거나 삶거나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절, 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소 살코기랑 소 갈비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이제 지방 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적색육보다는 백색육, 이제 닭고기라든지 약간 오리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년 암 사망 원인이 이제 뭐 흡연에 의한 게 100만 명이고 음주에 의한 게 6만 명이라 그러면 붉은 고기도 5만 명이고 가공육도 3만 4천 명 고기로 인해서 8만 4천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나 가공육 아까 이제 도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장 직장암에 이제 어 나쁜 발생 위험률을 상당히 높인다고 이제 어. 확실히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을 생각하셔서 좀 줄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 섭취를 피하고 싱겁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음식을 만들 때 소금, 간장 등짠 맛이 나는 양념의 사용을 줄이고 싱겁게 조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어, 외래에서 이제 많이 환자분들의 이제 불만을 많이 듣게 되는 게암 걸렸다니까 아내가 어, 간이 하나도 깨져가지고 맛이 없어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예짠 음식의 섭취를 이제 피하라는 거지 이제 완전히 소금을 배제해서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드실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요 근데 입맛이 안 그래도 떨어져 있는데 짠맛이 하나도 없으면은 정말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줄인다. 내가 평소에 드시는 것보다 싱겁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 섭취하실 때는 국물에 그 이제 염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건더기 위주로 섭취를 하시면 이제 염분을 절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식품에 특히나 이런 염장 식품이 많아요. 이제 젓갈, 김치, 장아찌, 피클 이것들도 이제 많이들 이제 어 이건 먹어도 돼요라고 많이들 염려를 하시는데. that 너무 입맛이 없을 때는 당연히 입맛이 돌도록 드시면 좋지만, 염장식품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간장을 찍어 드실 때에도 물을 조금 희석을 해가지고,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은 염분을 줄일 수가 있고, 소스 같은 것도 이제 간장이나 이런 것보다 조금 이제 맛은 있게끔 하되, 이제 간장, 소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쓰기롭게 하시면 되겠고, 어, 이렇게 데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품 자체를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제 과자 포... 같은 경우에는 짜지 않은 것 같아도 빵 같은 거 만들어 보시면 빵이나 과자 만들어 보시면 알수 있어요. 거기에 별로 기름지지 않은 것 같아도 식빵에도 버터 엄청 많이 들어가고 소금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어 그것보다는 나트륨이 적은 요런 거를 이제 공유도 이렇게 어, 어 요런 것보다는 요렇게. 그다음에 어육류도 이제 염장굴비, 굴비 맛있죠, 맛있는데 어 이렇게 짜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적게 이제 식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치즈보다는 어떤 요구르트나 어, 요구르트에도 이제 당분 많이 안 들어있는 플레인 요구르트, 그다음에 당분이 적은 거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어떤 염장한 것보다는 생야채 신선한 나물을 드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스 주스에 아무리 이제 뭐 당을 줄였어요라고 해도 대부분이 당이 첨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스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뭐 직접 뭐 집에서 이렇게 갈아서 설탕 하나도 안 넣고 하신 게 아니라면 시판용은 대부분 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단 신선한 과일을 직접 어~ 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짐 내서는 웬만하면은 특히나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짐 내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미료도 이제 소금이나 간장 같이 짠맛 내는 것보다는 요런 조금 이렇게 어~ 그래도 향신료가 약간 들어가면은 맹숭맹숭한 것보다는 짠맛이 없어도 좀 드시기 쉽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얘긴데요. 하루 한 주잔의 술도 피합니다. 우리가 이제 암 예방 수칙이나 아니면 미국 암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자는 한잔 남자는 두 잔까지 이제 어 술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맨첫 장에서도 봤듯이 알코올은 발암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용량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잔의 술이라도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게뭐 심혈관계에 이제 건강에는 좀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와인이 그런 술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근데 암에 있어서는 한 잔의 술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어,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강인도 후두식도 간 대장 여성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암 생존자들의 2차 암 발생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가 이제 매일 한 7잔씩 7잔의 술을 마시면 대장 직장암의 2차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사망률 위험 어, 사망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두경부암이나 폐암에서 환자에 있어서 치료하시는데 과거에 술을 많이 드셨다거나 아니면 현재 술을 섭취하시는 경우에 사망률이나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치료 반응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술로 인해서 열량 섭취가 과다해져요. 술 자체도 열량이 있는데 어, 술을 드시면 저도 그런데 이제 안주를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열량 섭취가 과다해지면서 어 치바 어, 체중이 늘어. 나 체지방량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술은 좋은 술이 있고 나쁜 술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이제 특히나 이제 언론에서 와인이라든가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좀 나와 가지고 어 발효주는 좋은 술인가봐 와인은 좋은 술이야 와인은 많이 마셔도 돼 막걸리는 많이 마셔도 되지 않아 제 환자분 중에도 어술 드세요 그러면 워낙 어, 막걸리만 마셔 막걸리는 건강에 좋은 술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드세요 그러면 어 하루에 한 병씩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알고 보시면은 각각 왜 우리가 소주면 소주 잔, 맥주면 맥주 잔, 양주면 양주 잔 여기에 있는 것들이 계산을 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거의 같은 양의 알코올이 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잔 모든 것 모든 술은 한잔두잔 잔 이상은 위험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암에 있어서는 안전한 술의 용량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어, 술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민감요법.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당연히 선택에 주의가 필요해요. 이제 시중에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식품이나 건강 보조 식품 중에는 안전성이나 효과에 입증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해요. 요즘에는 뉴스도 사실은 제대로 보지 않으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어, 힘든 세상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도 신문에 보시면은, 이제, 뭐, 건강 세션 보시면은, 어 신문 기사인 줄 알았는데, 광고인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그거는 매의 눈으로 보셔야 되고, 거기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다양한 식품과 음식을 통하여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절대 어떤 영양제나 영양 보충제에도 그냥 천연에서 온 식품이나 음식을, 어, 그 음식의 효과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보조식품은 정말 보조식품입니다. 하지만 치료 이후 부작용이나 적절한 식사 섭취가 힘들거나 질병으로 인해 식사 조절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뭔가가 우리 몸의 미세 원소라든지 이제 무기질 같은 게 부족하신 경우는 어 의사나 전문 영양사의 상담을 받아서 이제 보충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면역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어떤 것을 먹으면 면역력이 오르나요 이걸 먹으면 면역력에 좋나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와 이제 외부에서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병원균이라든지 독성물질에 저항하는 힘인데요. 그 감염 질병 및 각종 생물학적 침입에 대해 싸워서 적절히 방어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왕도가 있을까? 어, 대답은 없습니다. 왕도는 없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저희가 이제 면역 치료제도 이제 관심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는 환자를 고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의사들에게 있어서도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너무 면역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고, 어, 이게 선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식 하나만 가지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의 유지에 도움을 준단,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시면은 다들 아시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 그다음에 계속 강조드리죠. 과일 채소 전공류 드시는 거, 그다음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 표준 체중을 유지하시는 거,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술을 제한하시는 것,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유지, 그다음에 우리 이거 요즘엔 너무너무 자주 잘하시는, 손을 자주 씻는 것, 이것들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특별한 단일 음식이나 방법은 없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 여기에도 관심들 굉장히 많으시죠. 과연 암내방에 도움이 되는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시는 것은 일부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요. 이것을 어떤 영양제 형태로 드셨을 때에는 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이용하셔라 라는 게또 골자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암의 위험을 낮추지만 비타민C 성분의 건강보조식품은 암의 위험을 낮추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어,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흡연자가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하면 폐암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미국 암협회에서도 철저하게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학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대장 직장암을 예방한다는 결과는 있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어, 유지하시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암협회나 미국 지부 산하 질병 예방 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는 암 환자가 암 치료 중 비타민이나 기타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치료 효과 감소시키는 등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 비타민 A, C, E 종합 비타민 혹은 기타 항산화 보충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불충분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C 요법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환자의 이제 피로 개선이나 아니면은, 그, 어, 치료에 있어서 부작용 같은 거를 좀 줄여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근거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 평상시에 이제 과일, 채소를 아까처럼 드신다 그러면 비타민C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어, 부족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보충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진 않다. 음식 천연식품과 예방 보충제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a day 캠페인이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나 서양 각국에서는 이제, 어, 하루에 이제 다섯 단위, 최소의 다섯 단위, 아까 말씀드린 400g에서 500g 되시겠고요. 그거를 그렇게 먹어줘라. 그러면 된다. 저, 영양 보충제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생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도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데요. 언제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백신에는 사백신하고 생백신이 있습니다. 사백신은 이제 그야말로 죽은 병원체나 아니면은 그 병원체에 뭐 단백질 같은 게 들어있는 거고 생백신은 약독화해가지고 실제 생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치료 중이시라면 생백신에 대해서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맞으시면 안 되고요.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항암 치료 중에도 사실 맞으실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항암 치료 2주 이전이나 마친 후 3개월 이후가 권장이 되게 됩니다. 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라던가 폐렴구균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유행 시기에는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항암 치료 중에라도 언제든지 유행 시기에 맞으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분들께서도 어,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백신 같은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게 이제 대상포진 백신이 있는데 요거는 정말 면역저하자 같은 경우에는 어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치료가 끝나셨다고 하면 항암치료 어 3개월 이후에는 접종이 가능하고 저는 한 6개월 이후부터 맞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항암치료 전이라면 4주 이상의 간격을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치료 전에 못 맞으셨으면 일단 치료가 끝나고 맞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는 어, 이렇게 면역 저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거나 지금 현재 면역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꼭 의사와 상의를 해 주시고, 어떤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열이 나신다거나 감염증상이 있으실 때에는 어, 맞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이 접종을 하고 심지어 임신부도 맞아야 되죠. 그리고 매년 독감 유행도 요즘에 이제 연일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요즘에 한두번 정도의 그 피크가 있으세요. 한 10월 정도하고 4월 정도에 독감이 이제 유행을 하거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독감이 싹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래서 유행 시기에 꼭 맞으시길 어, 문장 드리고 이제 뭐 10월에서 12월이 이제 피크라고 본다 하면 12월이 넘었어도 우리 환자분들은 이제 어,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가랑 23가가 있으세요. 이게 단백 접합 백신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한 번만 맞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23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이제 어, 노인층에서는 지금 나라에서 23가를 접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3가랑 23가 두 가지를 같이. 맞으시는 게더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3가를 먼저 맞으셨다 하시면 13가를 맞고 6에서 12개월 후에 23가를 맞으시면 되고 최소한 2개월의 간격은 두시고 23가를 맞으셔야 되고 23가를 먼저 맞았다 할 경우에는 23가 접종 후 1년이 지나서 13가를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상풍 백일의 디프테리아 요거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잘안 두는 부분인데 이제 워낙에는 이 파상풍이나 이런 주사 같은 경우는 어~ (11세) 이상에서 (10년마다) 재접종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요거잘 우리가 챙기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맞으신다 하시거나 아니면 파상풍이 좀 의심 스럽게 이제 뭐 어떤 어 더러운 톱이나 연장 같은 데서 이제 손을 뺐다. 그래서 맞아야 된다 할 경우에는 파상풍 이뮤노글로빌린과 함께 어요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HPV라고, 우리, 자궁경부암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가인기 여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어 많이 맞으시게 되신데, 역시나, 요런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 다, 이제, 치료 2주 전이나 치료 종결 3개월 이후에 맞으시면 되시겠고, 대상포진 백신은, 여기 표에서는 유일하게 생백신이거든요. 요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세 이상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치료 종결 3개월 이후나, 치료 전 4주 이전에 이제 맞으시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A형,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없는 경우만 하시면 되시고, A형은 06개월 이렇게 2회 맞으시고, B형은 016 이렇게 3회 맞으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인 가입력 보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암 치료 대부분은 이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 난임이 되나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어 어느 정도 이제 암 치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난소 기능을 저하시켜서 여성의 경우 이제 조기 폐경에 이르게 할 수가 있고요. 남성의 경우 정자의 유전적 변이와 정자의 운동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난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 약제의 경우 이렇게 고위험 약제와 중등도 저위험 약제로 나눠져서 이제 저위험 약제를 쓰실 때에는 어, 크게 이제 가임력이 손상되지 않지만 고위험 약제를 쓰실 경우에는 거의 이제 난임 불임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 미리 이제 주치의와 상의하셔가지고 가임력 보존 조치를 먼저 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가력 보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젊은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암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가 지금, 어, 대부분 좀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좀 기능이 저하가 되는 시기에 이제, 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것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면 이 항암 치료의 난소 기능 저하를 보시면 25세부터는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어, 저용량의 항암, 고용량의 항암을 썼을 때이 정도의 차이가 나고 40세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난임, 불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 가입력 보존 치료의 방법으로는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자 동결이나 고환 조직 동결이 있고, 성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배아 동결, 난자 동결, 난소 전이술, 난소 보호제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지난 아동에서 정자 난자 동결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력 보존 치료 중에 가장 그래도 이제 성공률이 높은 게 배아 동결 보존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아 동결 보존을 우선 고려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아 동결 보존이라는 거는 어 어쨌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제 거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미혼인 경우에는 난자나 정자 동결 보존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항암 요법을 받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 보호 주사가 이제 어 무월경을 좀 막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시기는 이제, 어 임신 가능 시기가 언제일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임신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 근거가 확실치는 않은데요. 어 확실한 것은 이제 항암 치료, 세포독성 치료이건 이게 표적 치료제이건 방암, 방사선 치료건 호르몬 치료, 중에는 또는 6개월 중단하고 6개월 이내에는 PM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하시면 안, 어, 그 임신을 준비하시면 안 되고, 이 시기가 지나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임신 가능 시기로는 이제 대체로 6개월 이후부터는 치료 중단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 대부분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우는 한 2, 3년 후가 좋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어, 이제 그렇게 2, 3년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치료 재발 시기가 보통 2년 내에 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주의를 해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도 아마 질문을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 전에 미리 좀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어, 질문하시는 동안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면역항암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치료에 있어서. 면역항암제 어떤 암에 어떤 경우에 효과적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제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허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 다들 이름도 많이 알고 계세요 키트루다, 옵디보 이거 제일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제일 처음부터 들어왔던 약이라서 어, 키트로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1, 2차에 지금 허가가 되어 있고, 지금 보험은 2차에서 가능하고 1차에서는 지금 전액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경부암 2차, 그다음에 후지킨 임프종 3차 이후, 어, 그다음에 어, 요로상 피암 수술 불가능한 흑색종, 신세포암, 그다음 에 유전자형이 MSI 하이인 어, 암 종에서 지금 허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험은 두 가지가 되고 있는데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2차에서 그다음에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흑색종 1차 이상 치료에서 지금 예,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옵티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제 허가되어 있는 것은 대동소이하세요. 위암에서도 지금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고 티센트릭이라는 약은 이제 어~ PDL1에 대한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비소세포 폐암 1차, 2 요로상피암, 그다음에 소세포 폐암 3중 음성 유방암 1차에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승인을 받았고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게 어티센트릭 어,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이 되시는 거는 요로상피암과 비소세포 폐암 2차 둘다 2차 이상에서 되시고 나머지는 지금 보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임핀지라는 거는 지금 비소세포 폐암 3기에서 어. 그 항암방사선, 동시항암방사선 치료 이후에 유지요법으로 현재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최근에 어, PDL1 발현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어, 보험에 적용이 되십니다 그리고 요긴 굉장히 희귀암이서 많이 어, 겪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바벤시오라고 아벨루마비라는 약 같은 경우에 피부암에 지금 허가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필리무마비라고 이제 요 위에, 이제, 어, 면역 항암제와는 조금 다른 기전을 가진, 이제, 이필리무맙이라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흑색종에서 지금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전하고 가족력 차이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 어, 그리고 암이 걸리시면 이제 어르신들 가장 걱정되는 게 이거 내가 애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야? 또는 이제 감염하고 조금 혼동하셔가지고 이거 전염되는 거 아니야?라고 어, 말씀을 하세요. 나 혼자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암은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 예, 분이 꼭 격리되셔야 되는 거 전혀 아니고요. 어, 근데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병이냐 그러면은 어,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암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유전이 관여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유전병은 이제 어, 어떤 특이한 형질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에, 뭐 그래서 유전자를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물려줘가지고 이제 암이 내가 생기면은 또 우리 자식들한테 생기는가 그거는 아주 일부의 암에 있어서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3대를 기준으로 나, 나를 기준으로 3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질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가족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전성 질환이지만 이나 생활 습관과 같은 후천적 요인이 원인이 되는 질병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떤 당뇨라든지 이런 것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유전성 암이라는 거는 이 가족력과는 조금 다른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지닌 경우에 어 암 발병 확률이 높고요. 어,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이제 발생이 가능하고 암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유전성 암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해서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이 모두가 유전성 암이라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아주 일부에서 5에서 10% 정도가 이제 이런 이제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가족성 용종증이라고 해서 용종이 이제 수백 개가 생기는 질환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유전자의 어,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이제 자식한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른 나이에 대장암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BRCA라는 유전자,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하, 한창 화두가 되었었는데, 여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유방암이라든가 난소암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 암들 이런 일부 그다음에 어, 망막모세포 종이라고 눈에 생기는 뭐 소아들한테 이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성 암입니다. 가족성 암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인데, 같은 환경에 노출돼서 예를 들어서 식생활이 중요한 뭐 대장암,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같이 식생활을 공유하시는 분들끼리. 그래서, 어, 남편과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 가족성 암이라고 합니다. 어, 네, 이제 유전적인 요인은 5%고 생활 환경적인 요인이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생활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암이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 특히 이제 어떤 대조군에 배정되었을 때 병이 더 나빠진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질문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의 종류는 1상부터 4상까지 보통 있는데 어, 저희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게 3상 임상이세요. 그래서 어, 이미 앞에 1 이상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표준 치료하고 어, 무작위 배정을 해가지고 신약하고 비교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 어 대조군의 위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근 임상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의 가장 중요한 대 원칙이 어 위험과 불편 사항이 어떤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있는 이익을 상회할 경우에는 그 임상은 비윤리적인 걸로 생각이 되어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조군에 든다고 해서 어 손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임상 연구라면 은 이미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게 너무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그냥 임상 시험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이제 어 어떤 정신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Thank <laughs> you. 그리고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내가 당뇨 혈압 이런 것 때문에 먹는 약 그대로 먹어도 되는가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이제 그암 환자분들도 이제 그런 그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심장약을 함부로 끊으시면 안 되세요 심장약을 끊으시면은 어 심혈관이 막혀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약을 드셔야 되고 하지만 이제 어 주치의랑 상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이제 임상 시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함께 복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글리벡 복용 시에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레사 복용 시에는 어떤 제산제 등 위의 산도의 변화를 줄수 있는 식품이나 약물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타목시펜 복용 시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에는 신중 투여를 해야 되고요, 항진균제나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약물 상호작용이 많은 약이기 때문에 항상 좀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자몽이 특히 약물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은 과일이어서, 어 자몽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과 치료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니면 뭐 무슨 피부 레이저 시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암 치료 중에 하시는 거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수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백혈구 감소로 인한 감염이 혈수판 감소로 인해서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 전에 항상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어떤 시술이냐 아니면 어느 시기에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항상 상의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이나 후에 식생활에 어, 식생화를 다르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기본 원칙은 오늘 앞에서 계속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골고루 균형잡힌 식사를 하시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치료 중에는 이제 면역력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선회 등의 나름식은 드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꼭 불에 가열해서 드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깨끗이 씻어서 농약성분만 없애주신 다음에 드시면 되고 야, 하지만 이제 말초 병증을 일으키는 항암제를 쓰는 경우에는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장 수술 같은 거를 하셨을 때는 딱딱한 음식이나 섬유소가 많은 음식, 아까 식이섬유 풍부한 게 좋다고 했는데 장 수술 후에는 오히려 장을 막히게 한다든지 장 마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극적인 양념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 저하시에 식사 관리법 해가지고, 어, 여기 봤는데, 항상 충분히 익혀야 된다. 충분히 익히지 않은 것은 피한다. 젓갈류나 게장도, 게장도 보시면 이게 완전하게 조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약간 끓인 물을 그냥 부어준 다음에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엔 특히나 끓여서 드시고, 과일 채소는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되시고, 상온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을 준비하실 때에도 어떤, 덜 익힌 음식을 사용한 칼이나 뭐 도마를 어뭐 생으로 먹는 어떤 과일 채소를 그 다음에 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 햄버거 병 때문에 또 많이들 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잘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암 부작용이 있을 때도 식사 요법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항암 치료 중이나 후는 그런 차이인지 어, 기본적인 원칙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구토에는 너무 물이, 물기가 이물 많은 음식이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 향이 강한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설사가 있을 때 역시 기름진 음식이나 생야채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내염, 인후염, 식도염이 있을 때는 부드럽게 드시고 딱딱한 거는 딱딱하거나 거친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삼 엑기스 농축액 뭐 이런 영양 보조 식품들도 앞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항암 중에는 이제 간 수치를 올린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웬만하면 피하시라고 하고 있고, 인삼 홍삼에는 이제 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어서요 어, 유방암 환자에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어,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항암을 하는 환자에게 이제 홍삼 성분이 있는 거를 이제 임상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행히도 큰 부작용 없이 이제 어떤 피로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어, 완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은 그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중에는 드시지 마시고, 이제 나중에 항암 치료 후에는 건강을 위해서 좀 드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너무 맹신하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홍삼 대부분 이제 홍삼 식품들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이 당이 많이 함량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제품들마다 그 좋은 성분 어, 홍삼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굉장히 다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간단히만 설명 드릴 텐데, 어 건강식품은 절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치료를 하는데 쓰이는 식품이 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인체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우리 몸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를 사용해서 식약처의 기준에 맞게 제조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등급이 다 있는데요. 생리활성 기능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등급 같은 경우에 뭐 임상시험이 최소 한 편이다.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거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어, 생리활성기능 1등급을 받은 것은, 몇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다 너무나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예, 정말 어, 제대로 된 건지, 요즘에 뭐 식품이나 이런 거 아니, 이제 기사가 났었죠. 뭐 얼마 전에도 뭐 새싹보리에서 뭐 나, 오히려 나쁜 성분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크릴 오일이 뭐 효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맹신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지 않기를 말씀드립니다. <laughs> 영양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음식으로만 하시는 게 좋다. 예. 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정기검진을 해도 되나 뭐 이런 방사선 노출 문제도 에좀 민감하시죠 네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한번 찍는 거는 굉장히 방사선량이 적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이제 노출되는 게 이제 1 0 0 m 리 그레이 정도는 돼야 태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가장 민감한 시기는 8주에서 25주, 오히려 그 앞에 뭐 1에서 4주 정도에 혹시라도 피폭이 많이 됐다 하면 보통은 기형이나 이런 것보다는 유산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이런 방사선 치료, 어 방사선 노출 같은 것도 이제 뭐 배를 가리고 차폐를 하고 찍으신다거나 하면은 괜찮고, 초음파는 MRI 같은 경우는 방, 방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 시에도 안전하게 시행이 가능하니 이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 암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정기 검진할 때 CT를 자주 찍으니까 이제 그것도 굉장히 아,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거 괜찮냐 걱정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생애 이제 2, 30년 동안 암 발생률 증가하는 거를 보시면은 이제 0.1 같은 경우 최소 위험이고 시 1, 10. 이게 낮은 위험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CT 같은 경우에 10, 10 정도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어,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론, 여러 번 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피폭되는 양이, 뭐, 무슨, 100, 300,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 문제이지, 어, 뭐, CT 찍는 거 정도로 너무 위험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에 관해서 또는 이제 부부 관계, 성관계 하시는 데 대해서도 이제 궁금증이 있으시고 어디다 물어보기도 좀 어려우시고 하실 텐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화학 항암 치료가 성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도 많이 호소하시고 여성의 경우도 이제 뭐 성교통이라든가 이제 건조해서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흥미를 잃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근데 또 배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건강한 배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시고 그런 것 때문에 또말 못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질출혈이 있다 할 경우에는 일단은 출혈은 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질건조증에 의한 것이라면 은 어떤 질윤활제라든가 국소적인 호르몬 요법 질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문제이실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꼭 주치의나 부인과 전문이랑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